요부에 요렇게 암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암에서 그 수술을 해야 될 부위는 암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절제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예전에는 그냥 수술실에서 임의로 했지만은 요즘은 이 3D CT를 가지고 정확하게 미리 거리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이런 가이드를 만드는 게 되는 거죠. 이렇게 가이드를 대고 절제해야 될 만큼 정확하게 뼈를 잘라서 떼내게 됩니다. 거의 뭐 오차는 1mm도 나지 않게 되죠. 컴퓨터상으로 모의 수술을 해본 뒤 환자의 턱뼈에 꼭 맞는 수술 보조기구를 3D 프린터로 출력해내는데 이것이 바로 가이드 장치다.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뼈를 위치를 시킬 수가 있고, 또 수술실 이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적인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, 또 고정 중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복합적으로 다 존재하게 되는 거죠.